안녕하세요. 컴스루전입니다. 부팅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오류가 생겨가지고요. 연락을 주셨고요. 항상 부팅할 때마다 이제 안전모드로 부팅이 돼요. 그 이후에 강제로 꺼지든가 아니면 부팅된다고 해도 사용을 할수 없을 정도였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봤어요. 항상 현장을 가게 되면 저희가 증상을 확인해요.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들어갔는데 안전모드로 부팅을 해도, 그 다음에 표준모드로 부팅을 해도 어차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어요. 이런 경우는 대부분 윈도우 손상으로 봐야 되는데요. 제가 포맷도 진행을 해봤죠. 필요한 자료가 없다고 해가지고 바로 포맷 작업도 해봤는데 포맷 자체도 안 되든가 된다고 해도 한 10분이면 끝날 작업인데 뭐한 7시간, 8시간, 심지어 며칠까지도 걸려요. 그거는 이제 하드 고장이라고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. 우선 내부를 확인을 해봤는데 심각하죠? 보기에도 뭐가 문제인지 바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. 이 정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부품을 껴놔도 고장률이 굉장히 높아요. 먼지로 다 덮여 있었고요. 다행히 습기는 없어가지고 털어내는 대로 털어는 지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. 열 처리가 아예 안 되고, 만약에 혹시라도 습기라도 차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. 각종 부품 고장으로 이어지기도 해요. 하드 고장이 아니더라도, 케이블 연결, 그러니까 케이블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이런 테스터를 할 때는 케이블을 바꿔보든가, 다른 케이블로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비교 테스트를 해요. 그래야지 만약에 저희가 처음부터 하드디스크 고장이다 판단하고 만약에 꼽았다가 케이블 고장이면 그것처럼 난감한 건 없겠죠. 그래서 출장이 쉬운 거고요. 뭐 매장으로 입고된 컴퓨터는 이제 하드 고장이라고 판명을 해도 이렇게 바깥 껴보고 해도 이제 그 테스트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. 근데 현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에요. 그래서 테스트 부품은 사용하기 힘들고요. 새 제품을 개봉을 해야 되는데 새 제품은 개봉을 하게 되면 바로 중고가 돼요.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. 우선 하드디스크 고장이 확실했고요. 이왕 하시는 거 이제 업그레이드도 같이 하시고 용량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40기가짜리 SSD로 교체를 했어요. 이거 하나로도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죠. 아마 사용하시면서 놀랄 정도 수준이 되실 건데, 저희가 보기에도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아요. 이후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설치도 해드렸고요. 설치 속도부터 실행 속도, 모든 면에 다 빨라졌어요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3배 이상 빨라지니까요. 고액번도 용량도 넉넉하고, 속도도 빠르고, 만족을 안 하실 수가 없겠죠. 단지 문제는 비용이죠.